안녕하세요. 제스맘 장성숙이에요. 온라인 수업해야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리데이팅까지 끝난 마이크로 SD카드를 제스나노 2기가에 꽂았어요. 그러고 나면 요렇게 요런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요게 accept하고 continue. 그다음에 continue. 컨티뉴 그 다음에 저희 집 와이파이 연결하고 비밀번호를 쳐줘야 되겠죠? 커넥트하고 여기 지도에 이렇게 가져가서 서울을 표시해주고, 요거는 DLI 할 거니까 DLI. 뭐, 자기 이름 해도 되고, 이건 뭐, 자기 마음이죠. 나 같은 경우는 뭐, DCRC 카를 할 때는 DCRC로 하고, 요건 DLI를 해볼 거라서, 요렇게 이름을 적어 봤습니다. continue. 여기 물개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물개인지 바다사자인지 이걸 보면 바다사자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continue. 그리고 continue. 그러면 시스템 컨피규레이션을 얘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스템 설치를 전부 다 하게 되죠. 지금 요거 하는 동안에 살짝 영상을 제스나노를 비춰보자면 여기에 HDMI 선, 요거는 파워 선, 그 다음에 요거는 동글, 와이파이 동글, 요거는 키보드. 네, 요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네, Applying Changes라는 트리거. 트리거는 송신이란 뜻인가? 초음파 센서 할때 트리거 부분하고 에코 부분 나오는 거.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는군요. 자, 그래서 내 얼굴만 나오네. 네, 이제 이미지 떴죠. 네, 우리는 보통 윈도우 화면만 익숙한데, 네, 리눅스는 이런 식으로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한글은 나중에 이 터미널 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